20대에서 30대. 평균 연애 횟수. 먼저 들어가. 그렇지 않을까? 네. 네. 나도 나갈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오프닝만 따고 있을게요. 오프닝 먼저 땁니다, 여러분. 2, 1. 속보. 10대에서 30대. 평균 연애 횟수 4.7회. 이설문 조사. 실화냐? 네, 자, 마이크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22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GOD의 0%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10대에서 30대 평균 연애 횟수 4.7회. 네. 0%겠죠? 채팅창에 누가 나 대신 8번 했네 라고 하신 분 있고 누가 나 대신 9번 했네. 정말 슬픈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부익부 비닉빈. 네. Winner takes it all. 네. 우리가 낮췄지. 평균이 원래 한 정상적이라면 6회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4.7회는커녕 0.7회라도 하고 싶다. 그렇군요.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고.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베리는 아닌 척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도 평균보단 조금 밑돌긴 하지만 네 여러분처럼 0%는 아닌 것 같아요. 30대까지 보면. 자, 이게 모 신문사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34세 미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설문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의 78.6%가 연애 경험이 있고 네? 연애 횟수는 평균 4.7회. 이야, 말이 안 되네. 배텐 청취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결과가 확 바뀔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 있는 분들만 조사를 해도 78%는커녕 7.8%도 어렵죠. 예, 평균 올린 애들은 대체 몇 번 연애하는 거냐. 분노를 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의 70%는 거짓말쟁이다. 예,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는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통계의 함정. 자, 하여튼 혹시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도 지금 배텐에 오셔가지고 기만하고 계신 거라면 많이 웃고 가시고요. 혹시 연애 실패담이 많으시면 소중한 경험들을 고이 간직하지 마시고 비참 코너에 사연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커플들 다 놀러가고 배텐 수요일 게시판에 남은 솔로들과 함께하는 수요일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오늘도 어김없이 찌질 연기의 대가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할 거니까 쭈꾸미, 땅파두, 못난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너 전에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시고요. 선물 드립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난민구닷컴,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카드,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 다이렉트, 국민인쇄 성원 에르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입니다. 저번에 놓고. 이게 낫니?
오, 향수 뭐 냄새. 내 향수겠니, 이게? 향수 안 뿌려? 뿌리 향수 뿌려. 향수 많이 뿌려. 향수가 좋네. 야, 이씨. 뭐야? 학급 탈룰라. 땅땅땅땅땅땅땅. 봤는데? 응? 기생충 봤는데. 응? 회상하다? 네, 회상하겠습니다. 여대 다니는 팟수? 어디서 뻥을?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박준영님, 저는 왜 바다 백길이라는 말만 들으면 웃겨서 힘들까요? 백길이님,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고요. 매일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바다 백길이 공감하는 거 아님. 이게 뭔 말이야? 차단해주세요. 최지원님, 와, 배성재 오라버니 라디오 하는 줄을 알았는데 제목이랑 아나운서 오라버니 이미지만 알고 시사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수요일에 처음 듣고 팬 됐어요. 대박 쩔어. 예. 중간에 키읔을 엄청 많이 써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 프로인 줄 알았다. 예. 저도 시사 프로그램 DJ를 했었습니다. 예. 광주에 있을 때. 출발 무등의 아침이라는 시사 프로를 해가지고 그 지역 광주의 손석희로 불리기도 했었죠. 예. 광주의 시선 집중. 물론 KBS였습니다만. 아무튼 배텐도 굉장히 시사 감각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시의성이 장난 아니에요. 뉴스 공장급. 0022님, 시력 검사를 했는데 양쪽이 다 0.4라서 안경을 껴도 되고 안 껴도 된대요. 어쩔까요? 라고 했습니다. 저도 요 정도 시력까지는 안 내려가 봤는데 요 정도 시력일 때 안경 안 끼고 다니면 두통 생기지 않나요? 갖고 다니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도 안경 껴서 가리자. 가릴수록 이득이다. 좀 가려라. 끼나마나 똑같다. 그쵸? 예. 눈을 감고 다니는 건 뭐죠? 자, 민우주님. 베리는 쪄 죽다인가요? 쪄 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사람이요. 라고 묻습니다. 완전 찬물로는 잘 안 하고 미지근한 물로 합니다. 6612님, 커플 자전거를 타보고 싶은데 남자 둘이서 타면 이상할까요? 오,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남자 둘이서. 꼭 사진 찍으시고요. 3392님,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면서 콜라 큰 거 하나를 다 마셨지만 중간에 화장실 타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라고 했습니다.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5월 5일에 챙길 자식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 어버이날에 여친 부모님 아니면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챙겨야 하니 돈 많이 들었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는데 아휴, 부부라고 별걸 다 챙겨야 하고 피곤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커플이 아닌 게 결혼을 안 한 게 참 다행이라 느껴지는 독립적인 존재, 솔로인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베텐에 와서 조공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남자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먹을 게 없어요. 네. 여기 무슨 식당인 줄 알아요? 뭐 이렇게 부친절해요, 방송국이? 방송 러닝타임 제일 짧은 분이 여기 와가지고 남는 시간 식사하고 간다는 거예요? 방송 잘하는 것도 문제입니까? 좀 영혼을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 하고 있어요. 오늘 힐링 받으려고 일주일 기다린 쭈꾸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간단하게 예? 영혼 없이 하고 갈 겁니까? 아, 쭈삼 먹고 싶네요, 진짜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괜히 먹고 싶잖아요. 아, 진짜. 네. 아, 너무 맛있는데. 제가 다이어트 들어왔기 때문에 조심해주시고. 자, 노란색 통닭이어서 노란색 우유 광고 같다는데. 왜 이렇게 노란색만 꼬이는 거예요?
너 사실 이번 시즌 대세가 노란색 아닙니까? 손흥민? 손흥민 선수? 노란색만 보면 골을 넣는다? 뭐든지 다 이렇게 엮어버려요. 아하. 그렇군요. 사실 광고 좀 받았으면 베텐에다가 뭐 좀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 회식 때 저기 현금 좀 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작가님? 무슨 현금을 질렀어요? 저 질렀을 텐데. 그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드리면 지난 베텐 회식 때 달순의 라이브 그 사무실 장소 제공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술 사르면서 돈을 주셔서 작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어? 박펠레가 웬일로 지갑을 먼저 열지? 하지만 추적을 해보면 그 돈은 지난 회식 때 게임하다가 쌓아놨던 상금을 정말 추하게 취한 척하면서 발로 밟고 끝까지 발을 안 치고 네, 펠발장 그러다가 가지고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지고 집에 갔어요. 실제로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네. 딱 이번 회식 때 생각나더라고요. 그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거 그 미국 농담 있잖아요. 은행 강도 만났는데 그 은행 강도가 나오니까 친구한테 빌렸던 돈은 갚는 그런 미국식 조크 있는데 정우성이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웠죠. 예, 이건 쏜 것도 아니고 안 쏜 것도 아니고. 예. 아, 나 부자 될 거야. 달수형 풍 많이 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 이 정도 사람 안 변합니다. 풍선 강도라고 네, 하시면 있고 훔친 선심. 자, 0202님, 달수형, 뚠형이 개인 방송 시작했는데 봤어요? 두 분 합방 가능? 어떻게 뭐 합방 할까요? 저야 뭐. 모든 게 컨텐츠니까. 예. 아니, 저는 그냥 라이브 한번 하고, 네.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꾸준해야 돼. 그럼 안 돼. 꾸준해야 돼. 딱 그 얘기하는 분들이, 그, 유땡땡. 어? 아, 어? 땡튜브로 요즘 조금 맛을 본 분들이 다 그 얘기하는 꾸준해야 돼. 저는 이거를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꾸준해. 이게 왜 당신 입장입니까? 들어주시는 분들의 입장이죠. 아, 정말. 아니, 저는 달순애와는 이 출발부터 다르긴 한데. 아니, 알았다니까. 예. 아무튼 그래도 저는 이게 또 제 개인적으로 재미로도 하지만 또 저희 아나운서 팀 자체의 어떤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예. 달순애나 이런 데로 또 협업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좋죠, 좋죠. 예. 다음에 뭘 한번 할까요? 뭘 또 바로 물어가지고. 바로 추진하려 그래. 아, 연락해놔. 야, 날 잡아라. 야, 애들한테 얘기하는. 채팅창에 달수형 형은 너무 꾸준한 거 아닌가요? 예, 풍 냄새가 나는데. 자, 아무튼 배성재 TV 잘 되라고 저주 좀 해주세요. 뭐요? 아, 근데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예. 몰라요. 아, 저도 대로 안 봤어요. 라이브 한번 하고 아직 봐야 안 봐야 알지. 예, 한번 볼게요. 그냥 저주해주세요. 볼게요. 네. 아, 볼게요.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가보겠습니다.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번 주 예측은 영화로 가겠습니다. 영화. 예. 5월 25일까지 열리는 칸 영화제에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황금종려상, 그랑프리. 그랑프리가 황금종려상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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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2등이네. 어? 그랑프리가 2등. 그랑프리가 2등이라고? 심사위원상이 3등 이렇게. 아, 그래? 황금종려상이 그랑프리고 그랑프리 심사위원상이 이번 주에 즉 버금상으로 알았는데. 어? 자. 간다. 그냥 이대로. 어, 가보겠습니다. 박펠 칸 영화제에서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처음부터 가시게 나. 잠깐만, 잠깐만. 나도 팩트 한번 체크해 봐. 신사연담은 3. 자, 그러면. 나한테 아직 틀린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거구나. 일단 틀리게. 일단 틀리는 거야. 그럼 대답을 몰래도 틀린 거야. 100% 틀리게. 어, 맞아요, 언니가. 그래? 네, 금은동. 금은동이라고 한다고? 아니요, 아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가? 아, 황금종려상이 1등, 네, 그랑프리가 네, 2등, 심사위원상이 3등.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자, 이건 불편하네요. 어디부터 하는 거지? 네. 자, 그럼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앞에 들려드릴게요. 아, 볼게요, 볼게요. 그냥 저주해주세요. 볼게요. 네. 아, 볼게요? 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측은 영화인데요. 5월 25일까지 열리는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황금종려상, 그랑프리, 심사위원상 중에 하나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고 또 저희 광고주예요. 그래요? 한동안 또 저희 배탄에. 또 한국영화 유일의 경쟁부문 초청작. 참고로 경쟁부문 시상부문은 황금종려상, 그랑프리, 심사위원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각본상 이렇게 7개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빅세븐이죠. 자, 오늘의 예측은 이 중에 영화 작품상 시상부문인 황금종려상, 그랑프리, 심사위원상 중에 한 개를 수상할지 말지 예측입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뭘 제일 감명 깊게 보셨습니까? 괴물? 괴물? 네. 그래요. 저요? 네? 아니,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이셔서. 예. 뭐야? 천명 배우가 천만 영화를 재밌게 봤다고 하셨죠. 예. 풍선 괴물. 자. 아, 근데 옥자가 못 받았었구나. 옥자는 이제 땡플릭스와 극장에 동시 개봉을 한. 맞아요, 맞아요. 작품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본상 수상은 못했습니다. 자. 못 봤는데. 생각을 정리하셨습니까? 네. 몰려. 기생충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예. 개봉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상 받아요, 원래? 아니, 출품은 할 수 있죠, 미리.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축구 경기인 줄 알아요? 경기 한 다음에만 무조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없잖아! 아, 아니, 그니까. 멧돼지야, 이거. 이 일반 극장이 개봉하기 전에 출품은 좀 미리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경쟁작은 보통 뭐, 거기서 최초 공개될 때도 있고. 예. 영알못. 축구만 하는 바보라고 하신 분들 있고. 박문성, 괄호치고 라이브 전문가. 이 생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구나. 자, 이게 무슨 발롱도르인 줄 알아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모르죠. 예. 아, 물론 영화 관계자분들이나 시사회는 미리 했을 수도 있죠. 저도 날짜는 못 봤는데. 예, 미리. 근데 너무하지 않아요? 공개도 안 된 걸 저보고 지금 어떤 영화냐고. 되면 뭐 맞출 거예요? 야, 진짜 너무하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자, 30일 개봉입니다. 자. 가죠, 뭐 가봐요. 네. 네. 자, 박펠레. 선택은? 못 봤습니다, 그냥. 못 받아요, 이거. 여러분, 트럼프를 당선시킨 달수영이고요. 아카데미상의 거대한 벽돌을 던진 달수영이거든요. 거의 화염병 던졌죠, 아카데미상에다가. 괴물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카데미상 역대 최악의 장면 나왔잖아요. 아, 그... 아, 저거 아니고? 예. 그 윤재문 씨인가요? 그 역할이 박문성 의원을 모티브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한강에서 주무시다가 야 끼끼끼끼 이렇게 해야 돼. 예, 그 옐로우 뭐 뭐였는데 그 막 연막이 막 나오니까 거기다 화염병 던지고. 말도 안 돼. 현실 고증이어서 현실 고증. 절대 그렇게 안 돼. 에이전트 옐로우였나요? 예, 자 화염술사 박펠레 선택은 못 받는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25일에 확인하실 텐데 결과에 따라서 박문성 의원이 봉준호 감독에게 사과하게 될지 생색내게 될지 못 받는다니까. 제가 좋아한다니까요, 감독님. 못 받아 이거. 아, 좋아요. 좋아요. 채팅창에 송강호 환희, 봉준호 빵글. 네. 네. 자, 다음 주 후토크를 해보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무료 백화점 상물권 보내드릴게요. 상품권. 상품권이에요. 상물권은 네. 뭡니까? 자,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익명방님. 이분 그분인가요? 얼마 전 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연예인 등신대 판넬을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등신대 판넬과 함께 북악 스카이웨이를 다녀왔습니다.
자주 가던 익숙한 길이지만 평소와 달리 조수석이 비어있지 않으니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더군요. 평소에 두어 잔씩 마시던 커피도 마주보는 사람이 있으니 더욱 향기로운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혼자 하던 프리킥 연습도 벽이 있으니 역시 어렵더군요. 덕분에 큰 연습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연예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진 있어. 하면서 이 등신대 판넬이 다름 아닌 윤태진 씨, 남이춘이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상품으로 받았죠?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등신대를 누가 줘요? 이거 예전에 그 서련 씨, 그걸 훔쳐가는 분이 그렇게 많았다고. 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남이춘 그 이거를 상품으로 받았다는 건 좀 믿기가 어려운데. 자, 진짜. 어, 나 프리킹 연습하는 게 더 웃겨.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프리킹 연습이 제일 웃겨. 예, 전자석 안전벨트, 북악 스카이웨이, 그리고 커피 한 잔, 그리고 프리킥. 예, 프리킹 연습하에 했는데 잘 안 되면 그 머리 날아가잖아요. 다 부러져, 이거 다 부러져. 예, 머리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건데. 이건 맨 마지막이어야 되겠네. 이분 조금 그 차단해놓거나 별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야? 사진 더 웃겨. 이거 실제 찍었네. 네 군데 다.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김민성님. 얼마 전 말년이 편한 가불 판단소에서 슬램덩크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 대학생 때 제 별명이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대만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서 제발 그만 연락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여자분께 카톡 차단을 당할 때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정대만. 예. 이런 건 꼭 빨리 포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포기하는 남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면 편해요. 이건 도가 지나치면 이거는 폭력입니다. 예.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예, 조심하시고. 실명으로 보내셨네요. 캔디창의 구속이 답이다. 그렇게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너 범죄야. 예, 불꽃 두더지. 예. 감방을 포기하지 않는 정대만. 오늘 왜 이래 나? 시작부터. 자. 홍준영님. 어머니 친구분이 자기 조카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왜 우리 아들이랑 얘는 돈도 안 벌어? 안 돼. 그 아가씨가 아까워. 이러면서 거절하셨대요. 비참합니다. 와, 어머니께서 그래도 선을 지키시는 거네요, 진짜.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아들보다도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모녀의 정보다 우정이 먼저다. 네, 냉철하신 어머니. 아니, 그 아가씨가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엄마는. 역시 다 하시는 어머니라고 하신 분 있고 어머니의 양심선언. 이것은 인류에다. 예, 양심냉장고 드리겠습니다. 짐승이다. 네, 뭐야. 진짜. 참모정보다 참우정. 그죠?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익명 김모씨입니다. 엄마가 자취방에 오셨어요. 갑자기 엄마가 긴 머리카락을 하나 집어드시더니 어머 이게 뭐야? 아들 뭐야 뭐야?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은 일주일 전에 왔던 엄마의 친딸이자 제 동생의 아이 것인데 예, 저희 비참한 현실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마음껏 상상하도록 놔둬야 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아시는데 이렇게 엄마가 가끔 착각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가끔 모르실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엄마한테 그걸 얘기하기가 또 그래요. 열린 결말로 해야 되나요? 아, 기분 좋게 그냥 원래 포장해드려라. 자취방에 와서 일반적으로 긴 머리카락 있으면 등짝을 한번 때리고 시작하지 않나요? 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대사 쓰시는 분 있습니다. 즐기시게 놔둬. 하시는 분 있고, 그냥 씩 웃고 말자라고 하시는 분 있고. 뭐마 이 정도야 뭐. 네. 자, 다음은요. 익명 박모씨입니다. 익명이 많아. 진짜. 네. 허리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은 약속 잡지 말라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있을 테니 한 달 정도는 고생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일주일 만에 완치됐어요. 너무 잘 쉬었나 봐요. 이분 기자신가? 큰 따옴표를 되게 잘 쓰시는데? 인용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될 것에 딱 끝내시고 한 달 정도는 고생할 것. 이거 기사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약속 잡지 말라. 약속이 전혀 없으셨던 익명 박님. 네.
의사 선생님의 해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거 예측하고 하신 거다. 네. 자, 노는 두더지. 노는 두더지. 기자 두더지. 아, 저널리스트 두더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타이틀 아주 잘 뽑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조연의 기사 쓴 분인가요, 혹시? 자, 방구석 저널리스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데. 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찌빠치노의 연기교실님. 저는 완주군에 사는데요. 요즘 여기에서 프로포즈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 비참합니다. 버스 노선표를 봐도 축제 홍보, 버스 후면에도 축제 홍보, TV 광고도 배틀이 나오는 시간 지역 라디오에서도 축제 홍보. 주요 행사가 공개 프로포즈인데 매우 몹시 불편하네요. 야, 진짜 그런 게 있대요. 검색해보면 진짜로 완주 프로포즈 축제가 있대는데요. 프로들의 포즈 축제 아니냐고 다들 지금... 최대한 애써 보이네. 네. 와, 이 프로포즈를 갈라요. 이걸 또 진짜 LA를 L/A로 가르는 분들이잖아요. 프로들의 포즈 축제 아니냐. 이렇게 포즈 취하는 거. 네. 제발 그거여길 바란다. 네. 프로/포즈. 와, 천재다. 진짜 간절한 드립이죠, 이거는. 진짜 기도하는 드립입니다. 예, 포즈 전문가. 네. 여기서 프로포즈. 잠깐 갑분싸 국립국원으로 가면 이제 그 결혼을 청하는 프로포즈는 이제 프러포즈인데 프로포즈로 쓰시는 분들이 많긴 하죠. 프로포즈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프로포즈. 네. 자, 아, 보디빌더들의 프로포즈 축제. 아, 예. 자, 나 이제 알았대. 프러포즈라고요? 그러면 프랑스와 러시아 포즈 축제 준말 아닌가요? 그만해. 까지 있습니다. 자세왕 선발 대회. 자세왕 선발 대회. 몸 좋은 두더지들을 모으는 자세왕 선발 대회. 포즈계 프로들을 모시는 완주 프로포즈 축제. 많이들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세왕. 아, 우리말로 하자, 예. 완주. 완주시, 완주 군인 그렇죠. 계신가? 완주군 자세왕 선발대회. 예, 근손실 두더지. 아, 바른 자세 두더지. 두더지의 바른 자세는 뭐죠? 예. 우리 베텐 두더지들의 자세는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얘기 다 안 듣거든? 예. 우리 안 들어, 귀맞고. 우리말로 바꾸지. 발 한쪽 책상에 올리고 키보드 두들기는 바른 자세 두더지들. 자, 베리어 천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완주군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근데 프로포즈 축제가 진짜 뭐야? 프로포즈 축제는 뭐 프로포즈 할 사람들 거의 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진짜? 사회식도 막 그러던데? 이런 거 지역학교에 우리 SBA 나가는 거 같은데? 자세왕 선발대. 와, 진짜. 정말 다 찾아봤어, 지금. 우리, 야, 진짜 있어! 야, 우리 이 기간에 베텐너들 따로 자세왕 선발대 하자. 여러분, 이번 주 인스타에다가 자세, 여러분의 자유로운 배텐 듣는 자세는 뭐든. 그래, 막 실패 상담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뭐 이러고. 아, 그래. 네. 샵 배텐 해가지고. 그렇지. 샵 배텐 자세왕. 여러분, 프로/포즈 자세왕 선발대회 추진할 거야? 오케이. 여러분을 위해서 3일 안에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뭐 한번 만들어봐야지. 황금 자세왕 그랑프리. 황금 자세왕 드리고요. 아, 눈물 난다. 아유, 웃기다. 바른 자세 두더지. 공개. 여러분, 네, 얼굴 가리고, 나름대로 얼굴 가리고. 아, 신난다, 상 받고. 자, 바른 자세왕에게 그 유니폼 네. 3등 하던 분들한테 드릴까? 네, 3개? 너무 많은가? 아니, 좋은 것 같아요. 3개.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세리에 A 유니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봐야지. 예. 자세도를. 자, 뚠티 남았나요? 없어요. 칸 영화제 황금 자세상. 여기 있다. 어떡해. 자, 2부 들어가겠습니다. 눈물 났다. 뭐야? 잠깐 한번 바꿔드릴게요. 아, 원래 사연은 뭐였지 근데? 내용이? 어. 곳곳에서 이 프로포즈만 얘기한다고. 자, 2부 들어갑니다. 오. 다시. 네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백정규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얼마 전 결혼식장에서 대학교 여자 후배를 만났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어색함 없이 진짜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선배, 진짜 오랜만이에요. 좋아 보이시네요. 잘 지냈죠? 너무 반갑다. 뭐지? 너도 잘 지냈지? 선배, 아직 싱글? 잘 됐다. 저도 솔로니까 우리 자주 봐요, 선배. 선배? 그럴까? 진짜 반갑다, 야. 이 후배가 생각보다 너무 적극적으로 나와서 주말마다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자주 만났고, 이 후배가 후여친, 후신부, 후아내가 되는 상상을 하며 미래를 꿈꾸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선배,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외롭고. 근데 왜? 왜 그러는 거야? 너 혹시... 나도 고백하려는 거냐? 네, 맞아요. 선배,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사실 보험 해요. 혼자 있을 때 아프면 특히 더 힘들고 서러우니까 보험 하나 가입하세요. 제가 좋은 상품 가져왔어요. 이거 뭐지? 날 걱정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 보험 팔려는 건가? 이거 뭐지, 이거? 종신보험 어때요? 사망 시 보험금 100% 지급하는 상품인데 이거 하나만 들어줘요. 살아있을 때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라도 가족들한테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야, 이거?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이거 들어야? 어떻게 하는데 진짜 죽어? 뭐야, 이거? 결국 후배의 적극적인 설득에 넘어가서 종신보험 가입했습니다. 저 후배에게 도움도 주두고 제 미래도 설계했으니까 잘한 거 맞죠? 그쵸? 네. 그럼 이 사연의 해피엔딩은 호상이냐고 하신 분들 있고, 가입하고 즉시 해지하자 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좀 실제로도 좀 많잖아요. 그쵸. 많다기보다 네. 좀 충분히 있을. 죽음으로 인생 설계했다. 내세를 설계한 죽음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약간 복선이 있었구나. 선배,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쵸. 이 정도면 저승 설계사라고. 10일 내엔 해지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수령인을 누구로 했니? 수령인이 있나요?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기 전에 보험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요단강 도움이라고 하시면. 자, 10일 안에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령인 개미라고 하시면 있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이렇게 진짜 뭔가 보험을 들고 싶은데 어디 할 게 없으면 기부해야 되나요? 몰라요, 저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개미. 자, 이 정도면 사회복지사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종신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든 건 없는데 아내가 저한테 많이 들어놓지 않았을까? 아, 방문성 의원 이름으로? 그랬었겠죠. 아, 술 취했고 들어가지고 아, 잘게 하는데 여보 여기다 사인해. 아, 뭐야 이게 사인. 사인하는 것도 안 하죠. 그래요? 손 땡겨가서 이렇게 누르지. 아, 지장으로. 예. 그렇군요. 아, 수익자는 여사님. 신여사님. 네. 건강할 거야, 내가.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채팅창에 형 미리 명복을 빌게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형 목욕탕 바닥 비누 조심해요. 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아, 형 조만간 꿀 많이 먹을 거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또 소개할까요? 네, 박인규님. 시간이 떠서 홍코노에 갔어요. 열심히 노래 부르는데 뭔가 어색한 기분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노래 부르면서 오랜만에 해본 거더군요.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갑자기 사랑해를 외치니 그 기분도 남다르네요. 한번 해보세요, 성지형. 그렇군요. 싫으네요, 되게. 울릴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근데 노래를 안 하잖아요. 노래도 안 하고 저는 그죠? 노래방도 안 가고. 예. 굳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노래 듣긴 해요? 네? 노래는 들어요? 아, 엄청 듣죠. 하루 종일 듣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일어나서. 사랑이라는 노래? 예? 주로 이제 클래식. 예. 오페라를 통해서 이태리어로 많이 듣죠. 아, 예. 그래요. 자, 그래요. 저 형은 그 아픔만 사랑해. 그러십니까? 아, 대끼리 아저씨님, 지하철을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성재형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들어봤는데 반대쪽 좌석에 앉으신 남자분이 실실 웃으시며 휴대폰을 보고 계시더군요. 보니까 이어폰 잭이 좀 덜 꽂혀서 스마트폰 스피커폰으로 배텐 방송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공개 처형 당하시는 것 같아서 구해드릴까 하다가 힙하고 칠한 배텐 정신에 맞게 그냥 그대로 두고 내렸습니다. 라고. 아, 채팅창으로 날 본 건가? 텐밍아웃한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굳이 안 도와드려도 다른 분들도 분명히 듣고 재밌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전파하는 차원에서 누가 이제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다면. 아, 근데 지하철 그 한 양이 다들 이렇게 들으시면서 키득키득 다 같이 함께 해줬으면 언젠간 그렇게 되겠죠, 배텐도. 예. 자, 난 밖에 안 나가서 난 아니야라고 분들 있고. 이래서 난 집에서만 봐. 라고 질문 있고. 서로 모른 척 해주자. 예. 자, 그리고요. 조하연님. 예비군을 갔다 왔습니다. 훈련 중에 사람들끼리 말을 하다가 한 분이 회사에 32살 모쏠이 있는데 딱 모쏠은 모쏠처럼 보인다고, 모쏠은 모쏠인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도 다들 동의하고 있어서 저도 같이 모쏠 욕을 했습니다. 들키진 않았겠죠? 예비군 가면은 다들 허세를 부립니다. 예. 예비역들만큼 허세가 심한 게 또 없죠. 근데 그런, 서로 다, 예. 예. 그런 분들이 또 그 뒷배경을 알 수 없는 분들이 또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셀프디스 한 거고, 채팅창에 니혹한 거라고 하신 분이고. 너보고 얘기한 건데? 여보. 네. 모쏠은 모쏠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9773님. 택시에서 107.7 틀어달라고 하고 배텐 들으며 집에 가는 중인데 후회되네요. 기사님이 조용히 크 하고 웃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 틀어달라고 했다가 제가 모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뭘 뒤에 갑자기 저한테 물어봐요? 어쩌라는 거야? 그거를 굳이 물어본다는 것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 크. 예, 이거는 사연의 주관이 아니라 사연을 듣다가 룸미러를 보고 크 한 거죠, 이건. 네. 확신. 100%다. 맞았구나. 예. 네, 던진상이. 하자마자 알았다. 기사님은 무슨 죄임? 배텐을 강제로 들어야 되고.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박지성 선수. 박서방이 이제 좀 잠시 귀국을 했고. 네네네. 차두리 선수랑 차세찌랑 넷이서 고기를 좀 먹고. 네. 막 이렇게 밤늦게까지 떠들어 보니까 박지성 선수는 또 수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피곤해 하더라고요. 시차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대리를 불러라, 차라리. 대리를 불러서 가라. 그래서 대리를 불렀어요. 네. 딱 타는 순간이 딱 밤 10시였어요.
근데 10시 네. 배텐이 딱 나오는 거래 가지고 제가 기사님이랑 들으면서가 그래서 볼륨을 엄청 키워놓고 박재 선수가 그 창문으로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갔어요. 수원까지 딱 한 시간 정도 듣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운전사가 우리 해버지를 보고 크 그래서 어떻게 자 그렇고요. 아 지성이 형 파수인가요? 이러신 분 있고 자 대리기사님에게 이렇게 또 1일 전도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0886님 좋아하는 여사친에게 마음을 고백해보려고 나 같은 스타일 어때? 라고 물어보았더니 너? 얼굴은 개구리, 체형은 콩나물이라서 누가 좋아하겠냐? 나라도 놀아주는 게 어디냐? 라며 화를 내는데 저에게 늦봄이 찾아오는 건가요? 늦봄? 갑자기 이거 어떻게 늦봄이죠? 이거 예.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예. 잠깐만 개구리 플러스 콩나물인데 늦봄? 늦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저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흐름이 어떻게 맥락이 없지 말이야 네. 자, 이거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그죠? 예. 나쁜 건 나쁜 건가? 누가 야 교포냐? 교포님들은 무슨 죄예요? 이게 맥락이 너무 저 세상 맥락이어가지고 개구리 플러스 콩나물 늦봄?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네. 개구리의 콩나물이면 올챙이란 얘기인가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미 여름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취하, 정말 술 취한 것 같은데 콩나물 해장국이나 드세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저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이 여성분이라도 놀아주는 게 대단하시네요. 이게, 이게 약간 여지를 남긴 것 같은 말을 들은 것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일찍 깨어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레이디스 코드 피드백 듣고 옵니다. 7분 정도만 더 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패성재 10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문자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볼까요? 8904님 친구들이랑 놀이동산 갔어요. 세 명이서 가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혼자 탔는데요. 롤러코스터 탈 때 제가 혼자 타는 차례였어요. 근데 직원분이 오시더니 다른 한 분도 짝이 없는데 같이 타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선뜻 네! 상관없어요! 하고 방긋 웃었는데 옆에 타려고 하셨던 그 남자분이 저를 보시곤 기겁하시더니 아, 저 그냥 다음에 탈게요. 야, 친구들 먼저 가! 하고 손 드는 거예요. 저도 싫었는데 오빠들 위로는 안 해주셔도 돼요. 오빠들? 어? 오, 여자분 사연이었네요. 오, 남자분이 매너가 그러니까요. 안 좋네. 네. 뭐야, 이 남자. 아, 물론 이거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 야, 민망하니까. 예. 뭐, 사람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타는 게 민망하기 때문에 거절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제가 아까 그런 투로 읽었으면 안 됐군요. 예. 야, 그죠? 저 다음에 탈게요. 이러면 안 되겠군요. 아, 저 예. 그냥 다음에 탈게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연기를 이상하게 살려가지고 싸움을 붙였어요. 네. 배영 노력한다라고 하시는 거. 배성재가 포장을 할 때가 있네. 저도 여성 문자에게는 수요일에 포장을 합니다. 네. 이분이 여성분을 처음 봤는데요? 그렇군요. 자, 아무튼 안 탄 건 남자분이긴 한데 그냥 서로 민망해서 안 탈 수도 있죠. 그죠? 그럼요. 네. 이런 건 전화 연결해보자. 검증해보자. 네. 검증하면 남자일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거기 유격랜드인가요?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자, 9612님 알바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튀었는데 여직원이 계속 어디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며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난리네요. 이런 게 바로 질척거린다는 건가요? 예? 어 이거는 그 오늘 막 쓰시네요. 네. 사연을 블랙컨슈머급 상도덕을 어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 아 이건 추노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날 이 어느 업장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선 넘은 분들이 많네요. 네. 아, 인성 안 좋다고 하시면 돼요. 네. 추노. 예. 대길이 출동. 백이동님,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아요. 노래
겨우 헤어진 걸로 저희 노래 신청 받아줄 것 같습니까? 예. 뒤 안 읽을 거예요? 예? 크라잉넛 좋지 아니한가? 예. 감히 헤어진 것 따위로 지금 뱉은 더군다나 비참 코너에서 잘못 보낸 거죠 이거? 예. 아, 지울게요. 그러니까요. 채팅창에 부럽다고 하신 분 있고 그 와중에 배신가 보니까 배기동? 배기동? 야 이거 뭐가 냄새가 났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름부터 약간 MSG가 들어갔어. 배기동 수상한 이름입니다. 네. 다음은요? 1817님 배기동 사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양치질하다 떨어진 치약물이 배에 떨어지네요. 혼자에서 외롭지 않게 매일 배 만지고 잡니다. 다음 분. 네, 이다련님. 대출건으로 은행 여성 직원의 상담을 받고 고마운 마음으로 마카롱 세트를 사서 선물하니 직원께서 전 밀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거절. 그런데 옆에 다른 직원이 그분한테 오늘 칼국수 먹을까 하네요. 밀가루 알러지 있다라. 아니, 이런 거는 좀 그 이다련님, 아, 본명이네요. 이다련님. 나간 다음에라도 좀 얘기를 하시지. 예, 그러면 진짜 아 밀가루 알러지가 있어. 어, 내가 실수했네. 자기 오늘 칼국수 먹을까? 예, 실수했네. 근데 들으란 듯이 칼국수 먹을까? 아 어, 좋아 좋아. 선택적 알러지. 쌀로 만든 칼국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글루텐 프리. 쌀 칼국수. 네. 자, 하여튼 요즘 알러지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요. 0201님. 늦잠 자서 동호회 모임에 말없이 결석했어요. 모임 시간 2시간이 지나서 눈 떴는데 부재중 전화도 깨떡도 하나도 오지 않았네요. 저 꿀잠 자라고 배려해준 거겠죠? 그렇죠. 그럼요. 되게 좋네 동호회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주는 동호회인 것 같습니다. 잊혀진 존재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노매너가 왜 이렇게 많아? 계속 자. 계속 자. 네. 꿀잠 동호회인가요? 신문 있고 훈훈한 사연이다. 네, 그래. 두 시간 잤으면 이득 아니냐. 좋았겠다. 아, 그분들. 오, 드디어 탈퇴했네. 자, 다음은요. 9962님. 새로 먹스타그램을 개설했어요. 매일 먹는 식사를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오늘 달린 댓글 솔로신가 봐요. 어떻게 알죠? 전 이게... 이건 전 아는 누군가가 쓴 댓글 아닐까요? 설마 그린나이트? 뭐, 그, 먹스타그램 하는 분들 특징이, 아이지. 이제 혼자 먹으면 혼자 먹는 맞아. 분량, 그 다음에 뭐, 식기 세트나 이런 맞아. 것들이 혼자만 먹는 거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예. 예. 1인분만 올리면 당연히 솔로라고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코멘트도 그렇게 달잖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실, 이게 솔로신가 봐요, 이거를. 그 먹자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어? 그냥 프로필 사진을 보고 한 걸 수도 있어요. 푸사만 보지도 않고? 어, 푸사 보고 그냥 솔로신가 봐요? 간 겁니다. 예. 아니면 접시 얼굴이 비쳤거나 그 컵 잘못 찍으면 얼굴이 더군다나 이렇게 퍼져서 나옵니다. 예. 자 숟가락에 얼굴이, 그 나올 때 있지? 예. 아, 아니면 찍힌 손만 보고도 안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보여줘서 아, 궁이 아니고. 배성재 이 악마야. 멋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언짢아서. 이분을 좀 쳤습니다. 네. 자, 오늘 한수 배워갑니다. 자, 그리고요. 9770님. 미스트롯 콘서트 티켓팅 했다가 1층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SNS에 올렸더니 처음으로 댓글이 10개나 달렸어요. 제 또래는 두 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뿌듯합니다. 어, 그렇군요. 어, 축하드립니다. 이거 그 엄청 화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좋고 좋은 자리에서 어, 좋은 공연 보시기 바라고. 이게 건조해요? 네? 아니 뭐 이게 타 방송사 거라 뭐라고 아, 얘기가 좀 그렇고. 알았어요. 네. 되팔지 마시고. 네. 자 오늘의 사연을 한번 골라볼까요? 일단은 뭐 이분은 드려야죠. 자세왕. 자세왕. 찌파치노의 연기교실. 이분이 의도한 건 아닌데 찌파치노 연기교실 드리고 추가로 여기에 이제 드립을 달아주셔서 터트려주신 프로드립 포즈하는 건가요? 아 드려야죠. 최초 드려야죠. 드립 해주신 분이랑 그 다음에 자세왕이라고 하신 분. 요 사연 하나에 세 개. 네. 자세왕 선발대회 하자고 하신 분. 이렇게
제가 세 분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연이 삽니다. 네. 이분도 예측하지 못한 거죠. 네. 완죽은 프로포즈 불편하네요. 그거였는데 다들 인정하죠. 베테너들은 그것은 프로들의 포즈 대회가 아닐까요? 정말 대단했다 이건. 예. 네. 네. 그래서 베텐에서 조만간 자세도르 선발 대회, 자세왕 선발 대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1세 3선물이네. 대박. 완주 가서 인증하신 분. 완주, 완주군 인증해서 완주 레전드다. 자세왕 찍어오신 분은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일까요? 이 등신대도 하나 드려야 되지 않나요? 등신대? 네. 아, 이분은 그냥 격리시키고. 아, 그럴까요? 이태진 씨 등신대 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기 무슨 말인지 몰랐던 늦봄도 하나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늦봄? 도대체. 저는 개구리와 콩나물 체형인데요. 늦봄인가요? 도대체 진짜. 외국인 얘기 들은 얘기인가? 0086. 이걸로 돌린 것 같은데, 뭐로? 네. 아, 그 웃기더라고요. 그 챔피언스 리그를 장지현 위원이 이제 스포티비에 중계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독점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혼자 계속 해설을 하니까 그 프랑스의 언론사가 장지현한테 연락이 왔는데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나는 한국의 아들 중계를 네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 쏜! 아, 한국의 아들 중계를 네가 하고 있잖아. 이것도 왠지 뭔가 그러니까. 잘못 번역기 돌려서 온 게 아닌가. 예.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아들이죠. 그렇네요, 틀린 말은 뭐? 아닙니다. 그럼, 예. 손흥정 선생님의 아들이죠. 자, 이분 하나 드리고 또 어떤 분 드릴까요? 아, 또 드려야 되나요? 네. 자, 어떤 분 드려야 될까? 이거 아까 그 약간 좀 서로 좀 미스토카 된 것 같긴 한데 그 뭐 남자가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 예, 여성분의 사연 나는 좀 위로차 하나 드리는 건 좀 어떨런지 뭔 얘기예요? 좀. 아 그래요? 네. 아까 놀이동산 갔다가 예, 저 다음에 탈게요. 아 여자분? 아, 예, 여자분. 아 알겠습니다. 사연 하나 남겨주셨는데 8903님 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문성 의원이 선택을 했고요.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꼭소리 갈게요. 지동국? 네, 지동국입니다. 친구입니다. 자, 축구선수 이름이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5월 22일 수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동국의 다 거짓말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지동원과 이동국의 합체. 퓨전 지동국. 아! 여기서 찍을까요? 여기 뭐야? 한주 동안에. 이렇게 이걸 가운데 놓고 좀 벌려. 아, 이렇게? 아! 하나, 둘, 셋. 그리고 좀 포즈를 좀 치유해 주실 수 있어요? 자세형 선발대. 혹시 따서 쓸 수도 있으니까. 무슨 포즈를 해? 아, 너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